안녕하세요. 이정재입니다. 아, 여기는 가회동에 위치한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라는 장소인데요. 오늘은 와서 뭘 볼까 하다가 제프 월의 사진집을 보고 있는데 저도 갖고 싶네요. 이거는. 벌써 이곳이 뭐 몇 년 동안 운영을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장소에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근데 무엇이 독특하고 무엇이 특별한 책인지 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 몇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재미있는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레어북 컬렉션입니다. 어떤 책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작품이 되잖아요. 흔히 뭐 희귀본이다, 리미티드 에디션이다, 한정판인 거죠. 그래서 뭐 작가 사인도 들어가고 해서 아주 그 책의 희소성을 극대화시키고 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주 커버서부터가 아주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레어북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헬머트 뉴튼의 사진집인데요. 이게 벌써 사이즈 자체가 이게 두 뼘이 넘어가니까 한 50cm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로 세로가 두 뼘 반 정도 되니까 한 7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많이 무거운데요. 제 느낌으로는 이게 12살 정도의 몸무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사이즈가 벌써 아주 거대하죠? 예. 이 책을 보다 보면은 뭐 여러 스타들도 많이 나오고요. 그리고 또 여성의 어떤 그런 누드 사진들도 이제 나오는데 보다 보면은 뭐 예술이다, 외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덜어 있지만은 어떤 그 여성의 아름다움과 당당한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. 정말 이 책은 너무나도 그 한정판이고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의 가격마저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약 한 2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. 한번 꼭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. 벌써 이 겉모습만 보더라도 아주 화려한데요. 이게 바로 비자네어 58호 스피릿이라는 책입니다. 제가 고른 이 58호 스피릿이 아주 특별한 이유는 이 이미지 한 장 한 장마다 꽃씨앗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잘 보이시나요? 올록볼록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바로 꽃씨앗을 안에다가 넣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다가 실제로 물을 주면은 꽃이 막 자란다라고 하더라고요. 너무너무 궁금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책이 너무 완성도가 너무 뛰어난 책이어서 감히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역시 이 책도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1,500권밖에 없다라는 거죠. 개념적으로나 비주얼적으로나 또 완성도 면에서 굉장히 예술도가 높은 그런 책입니다. 자,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The Book of Books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. 이게 벌써부터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까? 이 책의 저자는 컬러 사진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스티븐 쇼의 책입니다. 일상생활에 있었던 5년 동안의 자기 생활을 기록으로 남긴 일종의 뭐 일기 같은 그런 내용들이 안에 들어있는데요. 이 사진에서 보이는 그 구도와 색채감 뭐 이런 것만큼은 정말 따라올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책을 갖고 싶으시다면은 먼저 주문서부터 하셔야 되는데 그 주문이 들어간 다음서부터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출판되는 책마다 이 작가가 직접 그 에디션 넘버하고 서명을 해서 그 소장 가치를 더 높이는 그런 책입니다.
사진계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에드워드 웨스턴이라는 작가의 책인데요. The Day Book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. 이 한 15년 동안에 자기의 자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인데요. 여기 보시면은 본인의 연인인 티나 모도티의 그 이미지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또 지금 오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이쪽 파트는 그의 책이고요. 또 그의 책을 보고서 영감을 얻어서 빅미니치라는 작가가 이 책을 다 오려서 잘라서 콜라주한 작품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. 저도 이렇게 동시에 같이 본 적은 처음인데 아주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정말 이 두 작품은 꼭 같이 이렇게 한번 꼭 보셔야 되는 정말 진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예. 사실 그 레어북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희소성과 가치 뭐 또 금액적으로 또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저도 진짜 뭐 보기가 이렇게 쉽지는 사실은 않습니다. 근데 바로 여기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고 쉽게 볼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한번 꼭 오셔서 느끼고 즐기시고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가회동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이정재였습니다.